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동물 등록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지자체의 준비 부족으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려동물의 몸에 있는 마이크로칩에 리더기를 갖다 대면 15자리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이 번호로 동물의 나이와 집, 주인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몸에 칩을 삽입하거나 부착해 잃어버린 동물을 찾기 쉽게 하고 버려지는 동물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경기 인천 지역 등에서 시범 운영되다 올해부터는 전국 10만 인구 이상 시군의 3개월 이상 반려견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올 7월부터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강원도 내에서는 단 한 마리의 반려견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집행의 방법, 비용 부담, 지원 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제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당초 예산이 확보되어서 마이크로칩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2월 1일부터는 관내 동물병원에서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강릉시는 2월 중에, 춘천시는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빨라야 5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반려견의 몸에 칩을 넣는 것에 대한 애완인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데다 지자체의 늑장 행정까지 겹치면서 동물 등록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